네, 오늘의 시장 특징주 그리고 종목 발견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자들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님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효과로 오랜만에 반도체 강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반도체일까요? 네, 반도체 워낙 많이 언급을 했고, 앞으로 들으실 거라 가지고, 오늘은 다른 이제 종목인 바이오다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바이오다임하고 뒷단에 이제 JLMS를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동산은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뚫려있는 종목입니다. 자궁 경부암 진단, 그리고 로슈, 요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6년간 이제 기술 검증 과정을 딱 거치고 나서 2022년도에 글로벌 1위 체외 진단 업체 로슈하고 자궁 경부암 기술 이제 진단 이쪽으로다가 이전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말 이제 동사 기술이 탑재된 진단 키트와 이제 장비가 글로벌 출시가 되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자연히 내년부터 해가지고 로열티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WHO에서 자궁 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로슈의 이제 HPV 진단이 검사 단계에 추가되면서 파이프라인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자궁 경부암 진단 대상 여성 인구가 약한 3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WHO에서 2030년도까지 전 세계 여성의 70%까지 이제 검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글로벌 진단율이 20%가 채안 됩니다. 깐딱깐딱하기 때문에 진단 시장의 지속적인 이제 성장이 예상됩니다. 동사 이제 강점은 뭐그 필터 위에 이제 검체를 바람으로다가 슬라이드에 고르게 이제 안착시켜가지고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가지고 높은 이제 민감도하고 정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가 들어오게 되면서 매출액이 한 200억,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가 전망이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피크 매출에 도달하는 29년도에 보수적인 매출 추정액이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6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출 대부분이 이제 판매 로열티인 것을 감안해 보면 수익성도 굉장히 이제 높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고,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투자할 때 제일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자금 조달 부분 우려인데요. 동사는 최근 이제 3년간 약 26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바이오가 뭐 엄청난 기세몰이를 하다가 사실 조금 쉬지 않습니까? 다른 쪽이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이럴 때 바이오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JLMS고요. 7월 이제 말에 언급드리고 2개월간 이제 잠잠하다가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 요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2차 전지도 반등이 올 때, 전일 상한가를 포함해가지고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전극 공정에 활용되는 믹싱 장비 생산 업체인데요. 그 활물질에다가 이제 바인더, 도전제, 뭐 용매 등을 원료를 믹싱해가지고 슬러리 형태로 만드는 장비입니다. 성능과 이제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동사는 2007년 도에 삼성 SDI의 국내 최초 이제 2차 전지 믹싱 라인을 수주했습니다. 현재도 이제 삼성 SDI 뉴스에 반응을 했는데, 삼성 SDI하고 GM의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설비 장비를 발주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동사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뉴스에 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산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 모두 믹싱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믹싱 장비에 이제 적용처가 방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총알이라든지 미사일 포탄류에 탑재할 때는 장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믹싱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현재 원료 혼배합 장비를 이제 납품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동사가 유일합니다. 한화 마이크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풍산, 그리고 제약에는 유한양행까지 다양한 산업의 이제 메이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올해 예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한140%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끝으로 이제 배터리 원가의 최대 이제 25%를 절감할 수 있는 공식 공정으로 대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꾸준히 관심권에 두시고 매매해 보시라 권해드립니다.
네, 신규주 가운데 보석 찾기를 최근에 많이 하시는데 왜 신규주를 말씀 안 하시나 했습니다. 예, 제일 M&S 올해 4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상장한 지 뭐 꽤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2차전지 또 장비 업체이군요. 예,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 발견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김경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